언니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혹시나 집에 상을 당한 게 있어요? 상을 당한 건 없어요? 지금 혹시 아픈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큰아빠요. 큰아버지? 올해 좀 상, 올해 이제 지나가지로 구정 전후로 해서 집안에서 상을 당할 일이 있답니다. 상문이 많이 지금 이제 진설을 해요. 근데 그 상을 당하고 나면 중요한 걸 뭐가 문제냐면은 상 끝에 또 상을 당할 일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아프시고 연로하신 분이 가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상 중에 또 상을 당해. 우리가 주초상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 집에 들어와 있어. 그리고 재작년 그작년 5년 안으로 집안에, 산소를 조금 만졌을 거예요. 그건 혹시 사실 모르겠어. 한번 알아보세요. 산소를 만졌는데 산소의 산지기 바람이 지금 현재 만만히 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끝에 우리 큰아빠도 좀 들어누운 격이고, 알아서 병색을 가지고 들어누운 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산지기 바람으로 인해서 들어눕고 상을 당하고 또그 산지기 바람 끝에 또 상을 당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집안 전체적으로 좀 풀어내야 되는 집안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에? 이렇게 했던 사람 모르겠어요? 없고 제가 그냥 뭘 하나 그때 응? 모셔놓긴 그지? 모셔놨어요. 네. 왜 이렇게 신의 벌을 많이 지고 있을까, 우리 언니가? 사실 여기저기서 계속 이렇게 단지 모셔놨다가 없애고 막 선생님들 만나뵙고 그냥 돈으로 많이 이렇게 당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을 이거는 신을 잠재워 놓는 게 아니라 신을 들쑤셔 놓은 격이야, 언니야, 지금. 응?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신병님들, 신령님들을 따라 들고. 조상은 조상대로 따라 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앉은 자리가 가시방석이고, 누운 자리도 없잖아. 한대 바닥에 그냥 누워 있는 것 같아. 모든 것이 지금 이제 내가 뭐를 하려고 해도 마음도 들어쓰지가 않고, 마음 안정도 안 되고, 지금. 응?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꿈은 꿈대로 내도록 자꾸만 자꾸 꾸게 되고. 어쨌든 선몽을 꾼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선몽이라고 받은 것 같긴 한데, 그게 정확히 기억도 안 나고, 제대로. 총기도 없어지는 것 같고, 지금. 그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암담하다 그래. 지금 4, 5년 사이에 우리 언니가 참 뭐냐면 많은 일들이 있어라 그랬거든요. 응? 인간의 풍파도 많아라 그랬고, 금전적인 풍파도 많아라 그랬고, 내가 참 뭐냐면은 남들 못지않게 많이 벌었던 돈도 한순간에 지금 훅 날라가고, 개털이야, 지금. 응? 그러니까 뭐부터, 지금 없는 살림에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 지금 벼랑 끝으로 몰린 것 같아, 우리 언니가 지금.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지. 사람만 믿었다가 이제 사람한테 너무 된통 당하는 격이고, 응? 원래 내가 20대, 16 지나오면서 17대부터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우리 언니가. 인간 바람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격에다가, 해야 될 학생의 본분에도 벗어났다 데다가, 일찍부터 우리 부모들 떠나와야 되고 또, 부모 말도 안 들어, 우리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네팔 네건 들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결혼도 어떻게 일찍 들어있어, 언니는? 응? 일찍이 결혼해가지고 일찍 실패를 하는 격이야. 응? 자식도 내품 안에 자식이 못 돼. 그러니, 굴곡이 너무나도 많이 지다 보니까 내가 20대 후반에 그래도 좀 안정이 되라 그랬단 말이야. 20대 후반에 내 마음도 좀 안정이 되라 그랬고, 내 처지도 조금 안정이 된것 있었단 말이야. 그때 내가 좀 돈을 벌었을 거야. 30대 중반까지. 안 그래요? 그때도 돈을 좀 만지고 좀 복스럽게 있었을 거야. 등 따시고. 어? 근데 38딱 지나오면서, 서른 앞 들어가면서 언니가 더 심해졌죠. 힘들어. 내가 2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겪었던 우환이 30, 38, 39 되면서 이 우환이 너무나도 크게 걷잡을 수 없으면서 또 들어와. 그러니까 48, 49까지 들어야 돼. 이게 너무 길어. 지금 몇 살이에요, 언니? 마흔이요. 그지? 그러니까는 3년, 4년 고비야, 이게. 49까지 들어있어, 이 고비가. 너무 길어. 근데, 자, 봐봐. 우리 언니는 그렇다 해서 무당이 될 사주는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언니 무당 아니야. 전그 말을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무당 아니에요. 근데, 무당 아닌 사람은 신의 기운이 있다 그래서 무당을 만들려고 자꾸 무당들이 드니까. 그게 잘못됐던 부분이야. 무당 아무나 돼?
그냥 들쑤셔 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신의 벌은 벌대로 지어져 있고 자정은 신은 자정이 되어 있지 않고 조상은 조상대로 들고 일어나 있으니 내 아버지 계세요? 네. 어? 우리 아버지 줄에서 봤을 때 우리 아버지 집안 자체가 신의 벌이 많은 집안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집안이 풍비박산이야. 하나도 뭐가 집안이 잘 들어가는 게 없어. 우리 아버지 집안 자체가. 우리 할머니 때 신의 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대대로 우리 할머니 때 거쳐서 우리 아버지 때 거쳐서 우리 대에 지금 와 있는 거야. 근데 내 팔자가 원체 사나운 팔자를 틀고 있다 보니 이게 잘못 보면 신의 풍파로 보이는 거야. 그냥 내 팔자가 풍파가 지는 팔자인데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신의 가물은 들어있기 때문에 신령님한테 빌어내면서 가물 걷어주십시오. 우한강 걷어주십시오. 이렇게만 잘 빌고 왔다 그러면 신도 자중이 되면서 내가 밑으로 한없이 꺼져야 될 것을 어느 정도 선까지만 꺼지게 이렇게 받쳐만 놔줬어도 우리 언니가 이렇게 안 됐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무당이지만 무당이 자꾸 무당을 만들면 어떡해. 진짜 무당이 되려 그러면 언니야 이 말을 언니가 듣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지금 영상을 찍고 있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도 좀 정확히 알아야 돼. 정말 내가 무당이 돼야 될 것 같으면 어? 그냥 징소리에 북소리에도요 아무리 있잖아 대도 아닌 무당이고 헛발이 무당이라도 징소리 북소리에 신이 확 차고 들어와요. 확 차고 들어와서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떤 신명이고 분명히 말이 나와요. 들고 뛴다고 해서 무당이 되는 거 아니야. 운다고 해서 무당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진짜 내려서 무당을 만들어 놔야 되지. 그냥 들고 뛴다고 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있다고 해서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이런 옷을 입은 분인 것 같아요. 이래서 무당이 되는 건 아니거든.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알겠어였냐? 언니도 그런 기운이 있단 말이야. 잡았을 때 분명히 흔들렸단 말이야. 그 살짝 흔들리는 거 가지고 무당을 만들려고 하면 언니 그냥 버거리 무당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게 되게 의심스럽거든요. 그럼요. 가물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감이 오기 때문에 어떤 기운이 들어와요. 들어오지만 거기서 끝이야. 정말 무당이 된 사람은 거기서 그냥 기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냈다 말이 나오고요. 들고 뜁니다. 들고 뛰면서 자기 신명에 자기 그거를 알리게 돼 있어요. 무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이 부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까지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까지 돌아가지 않고 그냥 뛰기만 하고 그냥 흔들리기만 한데 그거는 무당 안 돼. 가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그냥 신령님도 잘 놀려서 내한테 찾아오는 그런 기운들이 있는 신령이잖아. 그런 분들은 그냥 양반들은 만신들이 잘 놀려줘서 신명나게 놀려주고 자리 자정 잘 시키고 가물 걷어 달라고 대접해주고 그러면은 언니는 업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한번 못한 거야 언니가. 그냥 무조건 뭐 가는 데만 너무 신발이 돼야 된다 하고 그렇지 계속 돈만 그렇지 계속 그러니까 무당들 배불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 이게 문제야. 물론 나도 유튜브 촬영을 하지만은 정말 소신껏 가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많은데 이 유명세를 타고 태도 않게 구슬 권하고 금전적으로만 하는 사람 물론 구시라는 걸 하게 되면 돈은 필요합니다. 맞잖아. 만신이 내 돈 내가지고 해줄 순 없잖아. 본인 정성 들여야 되는 건데. 그지? 돈은 필요는 하지만 그 돈을 받았을 때는 정말 언니한테 맞는 구슬을 해줘야 되고 응? 의뢰하는 사람은 우리 제갓집에 단골들한테 맞는 구슬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본서 없는 굿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굿을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우리 언니 걱정하지 마. 걱정할 필요 없어. 언니 신 아니야. 신을 받아야 될 정도도 아니야. 그럼 언니 신을 받아야 될 정도 언니 지금 이렇게 막 어디 있어. 응? 벌써 언니가 앞에 굿을 했을 때 냈다 뛰고 들고 뛰고 하면서 어? 뻘뻘 그렇지 뻘치 치부리고 다니고 쳐돌아 다니고 이래야 돼.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단지 이 신을 자정 오시게 해서 그래. 이거 제대로 이것만 정리를 하면은 언니 일상생활 돌아가는데 문제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리하려고 그러면 내 정성 드려야 되는 거지. 구슬을 해야 되는 거지. 말 그대로. 그런 기운만 잘 걷어내면 돼. 걷어내고 더 이상 언니 같은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시주를 모시고 이런 거 안 돼요. 자, 일단은 시주를 모신다는 거는요. 내가 아들도 아니고 내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주는 모시는 몸주 단지를 모신다는 거는 정말 내가 부릴 사람이야.
정말 부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부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내 몸주 신명만 딱 모셔가지고 자족만 시키는 거야. 몸주 신명에 그런 사람들이 시주를 또 시준 단지라서 몸주 단지를 모셔주는 줘요. 하지만 언니는 또 그런 것도 아니야. 부릴 사람도 아닌데다가 또 내가 가정도 깨졌어. 난 또 우리 집에 아들도 아니야. 그지? 그럼 누구 몫으로 모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시준 단지에 누가 앉느냐는 거야. 몫을 자꾸 앉힐 분이 없는 거야. 깨진 가정에 그 시주를 내가 모시겠어? 자식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 아닌 거거든. 응? 그래서 내 친정부리 그 할머니 내가 모시겠어? 그것도 하나 아니야. 그 몫은 우리 엄마가 해야 되는 거야. 어디라고 내가 부모가 아직 계신데 어디라고 내가 그걸 땡겨와서 내가 그걸 모시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법과 뜻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법과 본서를 알고 그 뜻을 알아야지 무당들도 이렇게 제대로 알려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미안한 말이지만 어떡하겠어 언니야. 명이라고 찾아갔는데 그게 사람이 명이가 아니고 돌팔이었던데. 그것도 언니 복이야. 뭐다 어쩔 수 없어. 그것도 제가 집들도 우리 단골래도 복이야. 제대로 되면 안심 찾아가는 것도 당신네도 복이 있어서 찾아가는 거고 제대로 못 찾아가는 것도 당신의 복이 없어서 못 찾아가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우리 언니 일단은요 신도 신이지만은 신령이라든지 귀신장래 인간이 이겨 먹을 수는 없어요. 못 이겨 먹어요. 못 이겨 먹기 때문에 우리 같은 만신이 필요한 거야. 하지만은 못 이겨 먹기는 하나 그래도 내 정신 내가 차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인간사회 살아가기다 신 가지고만 가지고 놀 것 같으면은요 어? 너도 나도 무당하고 앉아 있어야 되겠지. 그지? 인간이 반이고 신이 반이란 말이야. 그 반 몫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자 언니야 이제는 좀 생각을 고쳐먹고 어? 밖을 좀 나오세요. 사람한테 뒤었다고 해서 사람 안 만나고 살 수 있어? 이제 조금씩 만나긴 이상한데 아직 두려워서. 그러니까 두렵다고 하지만 내 운수가 불길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었던 게 악인들이 있었던 거야. 좀 자신이 없어요 지금.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큰 거를 바라지 말고요. 한 개, 작은 것부터 한 개 한 개 하세요. 응? 작은 것부터 한 개 한 개 해나가는 거야.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그거였거든요.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라는 그 말을 너무 듣고 싶었는데. 아니, 언니 같은 사람 무당 만들 것 같으면은, 진짜, 나는 신딸이 100명은 있어야 돼. 응? 그래가지고 무당 되는 거 아니야. 응. 그거는 무당 될 그게 아니라, 가물만 많아서 그래, 가물만 많아서. 그리고 내 인생에 또 사연이 많아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응? 아시겠죠? 그래요. 힘내요. 네. 힘내요. 항상 사람이라는 게 오늘 나쁘다 해서 내일도 나쁘란 법은 없어요. 응? 하루하루 고비고비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그전에도 그렇게 힘들 때 봐봐. 곧 죽을 것 같았지만 지금 오늘 나 아직까지 내가 살고 있잖아. 네, 그지? 그러다 보면은 꾸역꾸역 참고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은 또 햇빛이 들기 시작을 하고 뭔가 좀 보이기 시작하고 좀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무뎌지기도 하고 사람은.